안녕하세요. 네, 수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올해로 30년째 솔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고 계시다고 네. 들었는데 사실인가요? 네, 그게 바로 저입니다. 왜 그러고 계시죠? 예. 죄송합니다. 네, 괜찮습니다. 네. 에이, 그래도 한 번쯤은 여자친구랑 같이 보내지 않았어요? 아니요. 네, 그래도. 아니요. 컨셉이신 거죠? 에이, 아니요, 없어요. 아니요. 에이, 아니라고 이 새끼야. 본인에게 제일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는 언제인가요?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군대 있을 때 크리스마스가 참 기억에 남는데 이때 여자친구 있었네. 여자친구 있었어 이때. 말년 때였는데. 지금 거짓말 치시나요? 아니 여자친구는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아직 크리스마스 보낸 적이 없다니까. 아니 이 양반아, 한국 사람 말을 좀 끝까지 들어야지. 그렇게 뭐 얘기를 계속하자면 뭐 10년도 군번분들은 대부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. 기억을 못할 수가 없죠. 저도 이제 말년일 때인데 나 여자친구 만나려고 휴가를 잡아놨습니다. 크리스마스 한 전주였던 것 같아요.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쯤에 아침에 갑자기 비상이 울려가지고 눈을 떴죠. 눈을 떴는데 갑자기 김정일 사망이 속보 기사가 뜨는 바람에 아니 웃겨요 이게? 참 양반이 참 군대를 갔다 왔는지 모르겠네. 네.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휴가가 다 잘렸죠. 잘려서 우리 전우들과 함께 그렇게 비상근무를 쓰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기억이 참으로 내 좀 강렬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번 년도 크리스마스는 정말 특별할 것 같은데요? 왜죠? 30주년이잖아요. 네, 이 새끼가. 혹시 크리스마스랑 본인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하시나요? 네,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뭐랄까, 일단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서 그런가? 저는 무교인데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서 저랑은 좀 크리스마스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뭔 상관이죠? 그래서 이번에 솔로 크리스마스 보내신다고 해가지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진짜요? 발 밑에 있어요. 이거 아까부터 이게 내 주려고 이제 선물을 준비한 거구나. 근데 왜 파일이죠? 파일이랑 있으면 따뜻하잖아요. 파일이 그 불꽃 파일. 죄송합니다. 혹시 내년에도 솔로 크리스마스 보내실 예정인가요? 본인과 같이 솔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? 저 같은 분들 없겠죠. 근 30년간 네, 솔로 크리스마스를 저는 보내고 있는데 뭐 케빈도 뭐 크리스마스 때 뭐 나 홀로 집에서 보내지 않습니까? 어쨌든 네, 저처럼 이렇게 솔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는 분들 네, 내년에는 꼭 남자친구, 여자친구와 함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물론 이부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저도 내년에는 30주년 이걸 깨버리고 꼭 여자친구와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꼭 보내고 싶습니다. 더 크시네요 이 새끼야. 피디님도 지금 뭐 크리스마스 저랑 촬영하고 있는 거 보니까 피디님도 솔로 크리스마스 같은데 뭐 끝으로 같이 저랑 뭐 마무리 멘트 치시면서 영상 마무리 짓죠? 괜찮으세요? 일로 오시죠. 예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끝으로 동시에 하고 싶은 말 딱 한마디 하고 바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신 겁니다. 알겠죠? 자,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썬TV 구독!